사람의 마음의 소리라든지 저는 한 번도 그렇게 노골적으로 표현한 대사를 해본 적이 없어서 처음에 굉장히 부담스러웠고요. 대사도 정말 리얼하게 돌려서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가볍지만 직선적으로 얘기하는 대사라서 조금 분석이 필요한 경우가 있었어요. 그리고 조금 아 이거 뭐야 뭐 이런 경우들이 있었어요. 대본을 봤을 때. 그런데 그게 이제 실제 우리 생활 속에서 오고 가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편안하게 다가가려고 연구를 했고요. 대사도 대사였지만 뭐 키스신이라든지 또 이렇게 신주아 씨하고는 우리 구준엽 씨를 껴서 뭐 배드신이라든지 약간의 뭐 이런 것들이 대사만 어려웠던 건 아니고요. 전체적으로 촬영할 때 그렇죠. 우리가 침대에서 셋이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아 이런 장면은 한 번도 우리가 본 적이 없다 이런 식의 네. 얘기는 했었고 근데 남자 한 명 있고 여자 두 명이 침대에 있으니까 굉장히 느낌 묘하더라고요. 좀 되게 좀 어색했었어요. 제가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신입니다. 주아 씨 같은 경우는 아, 네. 출연자이기도 하지만 또 토요일 밤에 또 TV를 보는 시청자 입장에서 우리 주아 씨 굉장히 기대되고 박수현 씨가 근데 주인공이라 많이 나오더라고요. 적게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.